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수학교육학회 55회 연구발표대회에 기조강연으로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과 수학교육이란 제목으로 30분 정도 강연을 할 성균관대학교 자연대 이상구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은 매직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대 시작된 인공지능은 선형대 수학, 미적납, 통계, 이산수학 등의 수학적 기반을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생겼고,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은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내용을 학습시키는 과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고등학생과 일반인이 이해할 수준의 수학을 쉽게 안내하도록 강연자가 최근에 개발한 고등학생 및 일반인 대상의 K-MOOC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교재와 실습실에 대한 내용과 고등학생 교과서 인공지능 속의 수학 Machine AI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에 깊이 involved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잡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처음 기상과 함께 알람을 해주고 또 뉴스를 들려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또 택시를 또 버스를 언제 어디서 타야 되는지를 확인하며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이 involved 돼 있고,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도 거의 모든 일들이 데이터와 또 네트워크로 인공지능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결합하며 인공지능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여 전 산업의 혁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만 봐도 교육 현장에서 교육부, 과기부, 창의재단, EBS, 또 K-MOOC 등이 인공지능 관련 수학에 투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학기에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며, 내년에는 교육 현장에서 직접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강좌가 개설될 것입니다. 그에 관련된 샘플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 아닙니다. 외국 사례를 봐도 인공지능 수학 교육이 중국, 일본, 이게 일본의 고등학교 인공지능 딥러닝 수학 과목이고 교과서고, 일본의 고등학교 수학 인공지능 과목입니다. 교과 과정에 이미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다음과 같이
AI, Statistics, Education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머신러닝 내용이 고등학교에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바로 지난 한 2주 전에 수학과학교육발전협의회 발족식이 있었고 이 자리에는 교육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 및 위원 27명이 참석하였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수학자들이 또 수학교육자들이 참석하였고 아주대 박형주 총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 대한수학교육학회 김동원 교수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1차 회의에서 자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교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능 또는 입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새로운 교육적 시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 현장에 필요한 혁신은 먼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새로운 소양을 가리키는 강좌를 대학이 적시에 개설하여 제공하고 두 번째, 교사 지망생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새로운 교육 내용과 방법을 배우도록 하면서 동시에 대학이 그런 교육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한 후 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 경험을 한 학생에게 임용고사에서 아주 작은 가산점을 주는 동기를 부여하면 많은 고교는 새로운 교육을 받은 신임 교사를 원하고 또 공급받게 될 것이며 기존의 지식에 보태어 새로운 소양까지 갖춘 교사들이 5년 정도만 점진적으로 고교 교육 현장에 투입된다면 전국의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교육 현장도 단 몇 년 안에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사회의 니드에 반응하여 대학 교육 내용이 내용의 실제 강의를 개설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입시에 반영이 되며 그리고 교사 선발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교육 현장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고 준비된 대학 신입생을 받은 대학은 대학 교육 연구의 업그레이드라는 선순환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고 이것이 지속성장 가능한 모델이라는 자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 바로 8월 3일 언론에 교육부는 현 교원 양성 시스템을 과감히 바꿀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은혜 교육부총리는 8월 중으로 미래 고등교육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는 제목 하에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해 현 교원 양성 시스템을 과감히 바꿀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교원 양성 체제는 강화된 미래 교육의 내용들을 담아내기 힘들다. 올해 말쯤 이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12일 엊그저께 제1기 수학과학교육발전협의체 1차 회의 결과가 정리돼서 교육부에서 공유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AI 결합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학생 개개인의 취약점과 강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에서 개발된 또 사용되는 그런 콘텐츠가 중등학교에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학 제도를 개선하여 이공계 학생 최소 2수 수학 과목을 선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 학습 유인을 제고하고 또 이를 위하여 자연대학 학장협의체 등을 통해 최고 요구 조건 및 가산점 부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교사 선발 또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사범대 등에서 필요 이수 과정 개발 및 이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기본적인 내용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구체화된 내용은 인공지능 수학 과목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수학들을 소개한다는 정도의 쉬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소개될 것이며 즉 Math in AI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이 뭐 구매 추천 시스템부터 뭐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뭐 금융 및 주식 등 이 다양한 그런 그 인공지능에 쓰이는 수학들을 다음과 같이 자료의 표현 또 분류와 예측 최적화라는 제목으로 분류하여 현 교과 과정 속에 흡수시켜서 그 인공지능에 쓰이는 수학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여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수포자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해온 일 중에 일부는 저 중학생들 대상으로 원고를 쓴 것이 수학동화 주니어 폴리메스 매스앤코딩과 또 인공지능 수학으로 타파한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소개했고요. 저 이 강연 마지막 부분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교생과 일반인을 위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내용과 또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샘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를 원하시나요? 중학교 과정, 또 교과서, 그리고 대학교 과정.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경험하신 바가 있는데 2005년에 탄생한 퀴즈 챔피언 IBM 왓슨은 제퍼디와 경쟁하여 2011년 우승을 하면서 그 역량을 보여주었고 2016년 태어난 인공지능 비서 소피아는 2018년 한국을 방문하여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AI는 앞으로도 광대하고 잠재적인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실감나게 느끼신 것은 2016년 3월에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의 그 4대 1로 결정난 이 바둑 게임에서 였을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언제 소개됐는지를 찾아보다가 1991년 금성 골드스타죠. 이게 럭키 화학하고 합쳐져서 럭키 골드스타 LG, 예, 지금의 LG의 전신인데 여기서 인공지능 카오스 세탁기를 개발했다고 광고난 신문 광고를 확인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한 카오스 세탁기. 그 후에 2018년에는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LG 코드제로 R라인이 소개돼서 실제 저희가 출근하면서 클릭하고 나오면 퇴근할 때는 청소가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경험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자율 자동차 모습도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는 무엇인가? 이미 우리 주위에는 인공지능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시리라든지 아마존의 알렉사, 또 KT의 기가 지니, 삼성전자의 빅스비 등, 즉 우리가 음악을 들려달라면 음악을 들려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경로를 알려달라면 알려주고 하는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의 활용의 한 예를 보면 시리에게 I want pizza라는 문장을 알려주면 이 문장에서 조리법 같은 용어가 본문에 없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피자 집을 찾고 있다고 판단하여 조리법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누군가 피자를 찾는 식당을 찾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GPS 정보를 활용하여 피자를 사용한 식당을 찾고 그리고 가성비 등을 고려하여 검색을 마친 후 문장을 구성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했던 식당의 기록이 있다면 자주 다니는 식당을 그 중에서 찾아서 추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지니노스라는 피자집이 있다 문장을 만들고 그것을 음성으로 바꿔서 바로 우리에게 불러준 이 과정이
AI이 바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은 요리하는 또 설거지하는 인공지능 로봇 팔인데요. 우리 주위에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로 명령을 하면 바로 인식하여 우리가 원하는 일을 또 답을 찾아주고 대신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옥스퍼드 대학과 리드 대학이 만든 예술과 미술을 하는 그림을 그리는 아이다라는 로봇입니다. 2020년 8월, 지난주에 현대자동차가 기아봉 없는 전기차를 소개했습니다. N2를 소개했습니다. 이 자동차의 모습이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보여주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이런 모델도 봤는데요. 여기서 드론이 여기서 올라가서 출발하면 드론이 주위 상황을 파악하면서 안전한 길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진로라든지 속도라든지 또 정지해야 될 때를 알려주고 우리 목적지를 데려다 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 인공지능을 좀 살펴보면 인공지능이 우리와 대화하고 시리가 얘가 있겠죠. 또 어떤 물건을 구매할지 추천해주네. 넷플릭스나 아마존. 또 가계와 금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슈아베 인텔리전스 포트폴리오. 또 퀴즈를 풀어주며 IBM의 왓슨. 그리고 환자의 병명을 전문가보다 더 정확하게 구해주고 IBM의 닥터 왓슨. 그렇죠. 법원의 판례를 찾아주고 알파고 로우. 또 바둑의 고수를 이기는 것, 알파고, 알파고 리, 알파고 마스터도 보셨죠? 또 스타크래프트2와 경쟁하는 알파스타, 또 모든 게임과 경쟁하는 알파제로가 이미 활동 중입니다. 이 내용은 2018년 12월 7일에 사이언스지에 발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인식, 얼굴인식, 또 무인 자율주행차 등과 현재는 자연어 생성과 자연어 생성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번역기에서 보듯이 영어 프랑스를 번역한다면 수십억 개의 영어 프랑스 영어 문장을 입력해서 번역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도록 하여 가게 하며 이 모든 과정이 매직 박스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편번호 손글씨 인식이 이제 머신러닝이 석세스한 스토리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손으로 쓴 우편번호를 인공지능이 인식하여 이게 7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뭐 754-32 뭐 이런 식으로 를 인식하는 이 과정이 바로 저희 손글씨 숫자 인식 과정인데 이걸 실제로 제가 돌려보니 코드를 짜서 돌려보니까 손으로 쓴 글씨가 한60% 정도의 정확도로 7이라는 글자를 인식해줬습니다. 이 데이터를 100개에서 6만 개로 늘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10개에서 1만 개로 늘려서 확인해 보니까 대략 95%의 정확도를 얻게 돼 있습니다. 즉 손으로 사람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인식해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그 코드를 인식한 파이썬 기반의 언어 코딩입니다. 어쨌든 인공지능과 수학은 다음과 같이 이 모든 인공지능에는 수학 이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수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교수자는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에 필요한 수학을 교수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6년에 다트마스 컨퍼런스에서 처음 인공지능 개념이 소개되고 용어가 소개되고 그 후에 신경망 방식이 소개되면서 크게 발전했으며 최근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데이터가 축적되고 컴퓨팅 파워가 일어나면서 현재 제 왓슨, 알파고 또 알파고 제로 들을 경험하면서 현재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2030년 정도에는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차세대 AI 기술이 개발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AI가 다시 부각되는 이유를 크게 다섯 가지로 본다면
향상된 컴퓨터의 성능, 자원, 리소스, 엄청나게 늘어난 데이터의 양, 또 AI가 특정 문제에 더 깊이 포커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환경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알파 제로 같이 또 우리가 기계는 기계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바로 현대 AI의 발전에 큰 성장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AI 시스템이 출현하는 방법의 기본이 무엇이냐? 그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AI와 수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얘기할 텐데, 왜 학교에서는 매스퍼 AI를 교육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이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문과 남호성 교수님이 인공지능을 수학을 가리킨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약간 놀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은 인공지능은 수학 이야기이며, 인공신경망은 함수, 행렬 얘기고, 이 바로 인공지능의 대표 선수인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바로 이 함수적인 원리를 이용함으로 우리는 행렬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칼로리 섭취량, 키 등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체중과 혈압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입력 벡터를 집어넣으면 출력 벡터가 나오는 그 사이의 함수인 행렬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고 저도 행렬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인공지능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뉴런을 모델화한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인데요. 다음과 같이 입력이 있으면 중간층을 거쳐서 결과값을 내주는, 여기에 적당한 자극을 주면 움직이지 않다가 어느 정도 자극을 넘었으면 갑자기 반응하야 하고 반응하는 이런 그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렐루 함수 등을 활용하여 이런 뉴런을 ANN으로 모델링한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출력이 만약 두 개라 그러면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4x1 벡터에 2x4 매트릭스 곱해지면 2x1 벡터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고, 그것은 통계나 인공지능에서는 이렇게 4차원 벡터가 들어가면 행렬이 곱해져서 2차원 벡터가 나온다는 식으로 요거에 트랜스포즈를 사용해서 주로 사용되고요. 또 이런 그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것은 이 행렬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 행렬만 있으면, 이 행렬만 추정해냈으면 그 행렬이 바로 인공신경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과정, 그 행렬을 구체화시키는 과정, 요게 매직이 아니라 수학이며, 이때 쓰이는 것이 오차 역전파법이며, 이 오차 역전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제곱벡과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그리고 경사하강법이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왜 인공지능이 지금 핫 이슈가 되었는지를 보면, 이전의 수학적 모델링은 규칙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면 정답이 뭐라는 걸 알려주었는데, 이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며 이 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BK 수학적 모델링 사업단 단장을 9년 동안 하면서 고심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데이터하고 답을 집어넣어서 이 머신러닝을 시키면 저절로 이 규칙, 즉 함수, 행렬을 찾아주는 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고, 여기서 얻어진 그런 그 함수, 이 규칙이 이 모델링 했던 것보다 좀 더 정교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맞아서. 그럼 왜 수학을 가르쳐야, 왜 인공지능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럼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웹 주소에서 보시면, 매스퍼 AI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수학과 코딩을 같이 가르쳐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인공지능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수학에서는 선형대수, 또 미적분, 통계 가 꼭 필수 내용이고, 코딩으로는 파이썬 언어와 R 언어를 가르쳐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모델, 제가 생각했던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은 제가 Applied Linear Algebra and Big Data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2016년
개설되는 과목을 보고 저도 2016년 스프링에 이 Mathematics for Big Data라는 과목을 가르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또 공학수학 등을 매생 코딩의 기법으로 가르친 적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인공지능의 기초수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썼고 그리고 그 교재를 이용해서 지금 세 학기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수학 콘텐츠나 실습실은 이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교재는 여기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네 파트로 행렬과 데이터 분석, 다변수 미적분학과 최적화, 그 다음 확률통계, 그 다음 인공지능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동영상 강의는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서 실제로 반복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코비드로 온라인 강의를 할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수학 동화 주니어 플리메스의 인공지능 수학으로 탑하다의 메센 코딩 시리즈로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과 그리고 이번 올 2학기부터 개설될 KMOOC의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Introductory Mathematics에 대해서 여기서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번 방학 동안 강의 촬영을 다 마쳤는데요. 여기에서는 최소제곱법 그리고 QR분해 그 다음 특이값분해 경사하강법 공분산행렬 뭐 주성분 분석 또 오차 역전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주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웹 주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책을 보시면 되게 제가 이건 그냥 아이디어를 냈던 것인데요.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이 된다면 어떤 책이 돼야 될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미적분, 선형대수 미적분, 그다음 통계,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의 PCA라든지를 이해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행렬을 가르칠 때 데이터로부터 벡터를 만들고 그것으로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 사이의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그리고 연산을 덧셈, 뺄셈, 곱셈, 갈라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것들을 손으로 물론 한 다음에 실습을 시키면 행렬을 정리해주고 행렬을 더하라 그리고 두 배 스칼라베를 해줘라 또 행렬 AC를 곱해라 하면 그 결과들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뭐 행렬 곱을 시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A 스타 B, A하고 B를 곱하라 그러면 바로 AB가 곱해지는 여기서 행렬 크기가 커지거나 뭐 하는 경우도 별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끔 쉽게 가르쳐주고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뭐 랜덤하게 행렬을 4x5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 두 개를 곱해주고 4x5와 5x3 행렬을 곱해주고 그리고 그런 행렬 연산이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용돼서 예를 들어서 그 평균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 칼로리 섭취량이 들어가면 그러면 체중과 혈압이 어느 게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주기 위해서 벡터를 주고 행렬을 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도 예측되냐 이 사람은 체중이 한 70일에 몸무게 혈압은 115쯤 되는 게 정상이다 하는 식으로 결과를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풀 때도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행렬을 주고 벡터를 줘서 그래서 해열을 구해라 그러면 손으로도 물론 가우스 오버법을 풀어보고 그리고 그 코드를 이렇게 솔브 하거나 또는 해서 그 답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고 그리고 두 문제의 답을 구한 내용들을 확인해보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바뀌어도 언제든지 다른 문제에도 한 번만 가르쳐주면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답이 없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도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저기 이게
특수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와 또 해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도 최적의 옵티말 솔루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고, 정사형인 경우에, 벡터 X의, 벡터 Y의 X위의 프로젝션을 바로 그림에서 보듯이 하는 것을 손으로 계산하던 걸 구하고, 최단 거리를 이렇게 구하던 것을 그대로 코딩을 해서 노름을 구하고, 인너 프로덕트 내적을 정의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바로 계산하면 구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최소 제곱표를 이렇게 실제 컴퓨터 과학 전공 105명의 성적과 대학교 전공사의 관계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찍어주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에 가장 근사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데이터 유사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미적분학에서는 적분을 예를 들어 함수가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서 이 함수가 근이 언제인지, 즉 언제 x축과 만나는지 쉽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그래프가 그리는 영역을 한번 그려보고 x축과 만든 영역, 그 영역의 면적을 구한다면 적분을 해주면 되니까 적분 인테그랄을 이 f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3분의 44가 나오고, 실제로 그 똑같은 함수를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런 좀 뚱뚱한 도넛츠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게 6이 아니라 뭐 3차가 아니라 뭐 6이라면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도 생각해보고, 또 요거의 최적도 거로 이런 쏙 파인 접시 같은 모양의 구멍 뚫린 이게 우리 세면대 같은 모양이 됐죠. 실제로 이거 3D 프린팅해서 바로 프린팅할 수도 있습니다. 세면대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의 부피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회전체, 이 위에 회전체 부피를 접근을 통해서 구해서 아까 위에 부분을 구하고, 또 회전체 부피와 적분값을 구해서 같이 이 회전체의 적분값을 구해서 같이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이걸 하나를 가르쳐주면 실제로 함수를 바꿔주면 함수를 여기서 x제곱이 6이 아니라 이게 4가 아니라 6을 가르쳐주면 그것의 최적이 바로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적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15분의 3932 파이라고. 즉, 하나만 가르쳐주면 모든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경사방법, 이때 요 최소값을 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손실함수의 경사방법으로 A값을 갖는 코드를 제공해줘서 실제 데이터를 주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점점점점 수렴해서, 그래서 점점점 수렴하여 그래서 그래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 그래서 답이 1.096쯤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풀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이동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요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을 소개해주고 그걸 코드와 함께 제공하여 실제 이런 손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게 경사하강법이 예를 들어 이게 산의 계곡이라고 한다면 이런 등고선을 따라서 가대하면서 그 최소값, 그 꼭지점 최소값을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에러가 가장 작아지도록 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쭉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전체 아이디어들이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그 시안에서는
반영되진 않았고요. 되진 않았고, 그냥 훨씬 더 쉽게 교과서의 그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단 이제 그런 것에 필요한 더 쉬운 내용으로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수학들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래서 그것들을 다양한 예가 있으니까 그걸 분류해서 잘 소개해서 학생들이 수학을 배워야 될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수포자를 최대한 없애는 그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그래서 뭐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아까 실습실을 보여드렸고, 실습실 모델도 다음과 같이 상위재단에서 실습실을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 그린다면 요 면적의 최적, 요 면적은 적분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걸 3차원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명령어로 이렇게, 이게 파이썬 기반의 언어인데요. 파이썬과 R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고 또 3차원 그래프 같으면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우리가 극값, 극대값과 극소값을 그리고, 그리고 대략 어디 있는지 알면 알고리즘을 그레이디언트 디스턴스 메소드를 요 근처에서 적용시키면 수렴에서 요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했고, 컨트롤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코드를 실제로 실습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삼성으로 바뀌면 그러면 완전히 또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하는 식으로 소개했으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니어 폴리메스에서는 인공지능이 쓰이는 중학생들 레벨입니다. 여기서는 인공지능과 수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실제 소개하는 것을 얘기했으며, 그러고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고, 그리고 하나 정도 예를만 든다면, 예를 들어 사이각을 이용한 데이터의 유사도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코사인, 데이터들이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를 뭐 길이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각도로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각도로 코사인 유사도를 이렇게 계산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인너 프로덕트, 모름과 인너 프로덕트를 소개하고, 그 두 벡터들 사이에 그 사이각을 찾아서 그 사이각이 각각 그 A하고 B점과 A하고 C점 사이에 사이각이 어디가 더 가까운가, 그래서 어디가 방향이 같은가, 그래서 여기서 A하고 B 사이의 그 각도가 B하고 C 사이의 각도보다 더 작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서 방향성으로 볼 때 여기서는 A하고 B가 A하고 C보다 같은 방향에 더 가깝다 하는 식으로 소개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쉽게 인공지능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시도했는데, 실제 교과서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교과과정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Math in AI, 네, 그런 정도 소개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함수와 그래프, 순열조합, 또 뭐 그래프 이론, 또 연립방정식, 뭐 적분, 뭐 이런 것들을 소개했었는데요. 대충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의 대표 선수는 인공신경망인데,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벡터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벡터의 그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사이에 있는 함수는 바로 행렬이므로, 입력과 출력은 벡터고 함수는 행렬이고, 이 데이터들만 충분히 있으면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행렬, 즉 인공신경망을 추정해낼 수 있고, 바로 그것이, 그 행렬이 바로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배출한 학생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수학과 통계학 그리고 코딩을 배워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추고 잡 시장에서 환영받는 인재로 배출하여 실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교육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매스와 수학교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인공지능과 수학에 대해서 대한수학회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해서 5월 말에 있었던 스트롱코리아의 대한수학회 회장님과 등등 참석해서 가졌던 포럼이었었는데요. 수학, 모든 이를 위한 수학 교육에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 시대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